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하지 않은 사랑을 마치겠습니다. 입으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15장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일부에서 정말 왜 사랑하면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존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무례하지 않았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나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례하지 않은 사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내, 남편, 종업원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장춘호한 목사님이 바울이 바라던 그 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 잔악계나 불 조심. 근데 잔악계나 말 조심. 왜? 잠언서 15장 23절을 보니까 사람은 그 입으로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 입으로 말이죠. 우리는 다 이루어놨던 것들 그냥 다 쏟아버리고 이게 참 네, 설사는 뒷구녕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하더라고요. 막 입으로, verbal diary라고 그러죠. 입으로 그냥 막 똥을 막 싸버려. 그러니까 확 싸놓으면 그 다음에는 관계가 다 깨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말하지 말고 생각 없이 말을 내뱉자만요. 하고 싶다고 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런 말로 인해 무례한 말로 인해 무례함을 벌하기 때문입니다. 에머스는 다정한 하고 조용한 말은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의 말은 명령조가 많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학교, 군대, 사회 안에서 명령 가운데 살아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주의이고 명령조의 말들이 관계를 파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간과 자녀간의 대화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 안 해가지고요. 막 수십 년의 관계가 막 한순간에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정말 좀 가슴 아프게 경험한 거지만 수십 년 동안 사귄 친구인데 돌아다니면서 아유 우리 뭐 오목사랑 제니 사모는 만나기가 불편하다고 만나면 자꾸 캄보디아 선교 얘기해서 도와달라는 것 같아서 짜증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래도 우리는 너무 충격 먹고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죠. 네. 그 우리는 전혀 아니 우리 그 만나가지고 더욱이 같은 크리스천끼리 캄보디아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솔직히 우리를 좀 도와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만나드리면 안 되죠. 그렇게 프레셔를 먹고. 근데 그런 쓸데없는 그게 완전히 입으로 똥 싸는 거죠. 완전히 입으로 설사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 다음에.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우리가 만나고 싶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정말 그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번 만나서 엄청나게 사실은 도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요구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뭐 이건 이게 이제 그 윤리학에서는 골든 룰이라고 그래. 골든 룰. Do unto others as you have them do unto you. 이게 이제 부모랭이라는 거죠. 어저께도 얘기했죠. 내가 그대로 하는 방식대로 내가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무례함을 범치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무례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무례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식당 조업원이고 한국의 경우는 가정주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조금 실수하고 무례하게 보일 때는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 내 앞에 다녀간 사람들이 열받게 하고 갔나 보다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트레스 친구를 만났는데 얘네들이 막 짜증내 그러면 아, 손님한테 또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가장 무례한 사람들이 경찰들. 왜냐면 경찰들도 스트레스를 무지 받는 거. 그리고 솔직히 그냥 인격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조심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막 명령적으로 하고 막 갑질하고 그게 이제 길가에서 만나는 건 다 불행당이고 다 도둑놈들이고 범죄자들이니까 그런 것이 그냥 몸에 배가지고 그냥 툭툭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육 전문가들이라면 우리 자녀들도 훨씬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보다.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짜증내고 할 때 버릇없이 걸고 한다고 해서 야단치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걸 CU라고 그러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배운 걸 써먹어야 되니까 CURE, Cure. 그 C가 Connect and Understand. Connect and Understand 하기 전에 자꾸 Respond. 자꾸 이래라 저래라. 아니 지금 커넥션도 없어. 우리는 Understanding도 없어. 근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럼 짜증나죠. 그죠? 그러니까 애가 아니돼도 짜증날 텐데. 지금 막 학교에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자꾸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의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참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거 다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무례함을 범치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고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See you.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그리고 이웃을 무례하지 않은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어펜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몰라서 많은 경우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런 상황 이런 모양 저기에서 이렇게 타면 내가 팍 쏴대고 내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나가를 때 벌써 알아. 아, 내가 또 얘기를 또 이렇게 또 하는구나. 그런데 또 하고 있어. 그 하자마자 내가 미안하고 아 하지만 또 자기의 프라이드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일단은 싸워봐.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또 한동안 또 막 삐지고 터지고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죠? 네. 아, 한번 뱉었던 말.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자존심을 세우고 그럼 결과적으로 깨지는 거죠, 관계가. 그죠? 네.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구라도 아유, 그만 만나자. 야, 바쁘다, 나. 그런 얘기를 그냥 툭 장난처럼 던졌어. 근데 받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아, 나 바쁘다. 이제 그만 만나자. 이제 아, 그러고 아, 뭐 네가 하는 거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아, 나중에 그 상처 받아서 얘기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먼저 싸우자 그랬잖아.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아무리 내가 무슨 부처 가운데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테이크하겠어요? 아무리 친구지만 그래서 우리는 참 말 조심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로 상처를 줬다면 누구를
좀 겸손하게 네. 꼭 우리가 언제나 맞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때 참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오늘은 좀 기도를 합시다. 기도.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내적 치유기도랄까요? 우리 제니가 좋아하는 내적 치유기도.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오늘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말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말로 정말 쌓아놨던 좋았던 것 다 깨버리고 뭉개버리고 어떨 땐 10년 이상 좋은 관계가 말 한번 소리 지르고 쌍소리하고 내가 기분 좋으라고 뱉어놓고는 정말 입으로 뱉는 설사같이 그냥 추하고 더럽고 똥물을 뒤집어 쓰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상처되어준 사람들과 회개를 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자꾸 하는 이 삶 속에서의 연속 속에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그렇게 남을 헐다는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무례한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여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청소해 주시옵소서.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이것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취해 주시옵소서. 나오는 말은 기쁨을 주는 말, 건강한 말, 도움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의 연속으로 되어 우리가 삶이 오늘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성숙하고 겸손한 자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내일 봬요. 마. Love you.